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동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. 면적은 천만 헥타르트로 세계 107위. 이런 작은 나라가 드라마 K-POP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. 강남스타일 다음으로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장난 아니죠. 요즘엔 이 나라의 음식들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. 작지만 볼수록 매력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. 한국은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. 그거 아시나요? 한국의 70%는 산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. 대부분의 도시들은 산과 산 사이에 있어 언덕이 많습니다. 잠깐 한국의 모습을 엿볼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줄 정규성입니다. 더 많은 외국인분들과 교류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. 알려주고 싶은 건 엄청 많은데, 만나는 사람 다 알려주면 제가 입이 좀 아프겠죠. 그래서 아예 동영상을 팍 찍어버리려고요.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잖아요. 또 많은 외국인분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한국을 궁금해하는 분들께 한국의 매력을 전달하고 싶어요. 한국 스토리, 한국이 뭘까요? 한국은 영어로 Korea죠.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. 제 채널 이름은 이 한국을 그대로 영어 발음으로 옮겼어요.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은 Korea는 한국어로 한국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게요.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. 한국 사람들의 삶, 한국 사람들의 집, 친구들은 또 어디서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, 연애는 어떤 연애를 하는지 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는 다 보여줄 거예요. 이거 찍기 전에 한국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거를 쭉 적어봤어요. 지금 이게 첫 번째 동영상이잖아요. 아직 하나도 안 찍었는데 하고 싶은 게 이미 50개가 넘어요. 또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도 찍을 예정이에요. 분명히 한국 사람들과 또 다르겠죠? 궁금하죠? 재밌겠죠?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제 영상은 정말 모든 부분이 한국적으로 갈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영상을 찍을 거예요. 대신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에 다 자막을 달 거예요. 최대한 많은 자막을 달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. 아,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어 자막도 달 거예요. 제 영상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, 어떤 속도로 말을 하는지, 어떤 표현을 쓰는지 공부해 볼수 있겠죠? 마지막으로 제가 즐겁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. 제 나름 여러 가지 찍겠지만 저한테 한국은 너무 당연해요.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못 찍을 수도 있어요. 그쵸, 모르니까.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러면 최대한 참고해서 더 신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들이 바로바로 올라가니까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